2D 게임 프로그래밍 1차 프로젝트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만들 게임은 게임밀의 놈이라는 게임입니다. 놈은 점프와 공격을 사용해 장애물 몬스터를 피해 도착 지점까지 도달하는 게임입니다. 캐릭터가 계속 앞으로 이동하며 버튼 하나만 진행하던 원작과는 다르게 좌우 이동키, 점프, 공격 키를 추가해 플레이어가 맵을 자유롭게 다닐 수 있게 구성할 계획입니다. 캐릭터가 벽을 만나 앞에서 점프 키를 누를 경우 플레이어 캐릭터는 90도 회전하며 해당 벽을 땅으로 삼아 게임이 계속해서 진행됩니다. 개발 범위는 크게 캐릭터 컨트롤, 맵, 저 오브젝트, 장애물 오브젝트, 게임 기능, 사운드, 애니메이션으로 나뉩니다. 캐릭터의 입력 키는 좌, 우, 점프, 공격 이렇게 총 4가지입니다. 스테이지는 총 2개의 스테이지와 하나의 보스 스테이지로 구성할 계획입니다. 캐릭터는 기본적으로 적과 장애물 오브젝트에 닿을 경우 목숨을 1개 잃으며 목숨이 0이 되면 사망합니다. 캐릭터는 F키 입력을 통한 공격으로 적 오브젝트를 없앨 수 있지만 장애물을 없애지 못하고 무조건 피해가야만 합니다. 적 오브젝트는 총 4가지 각각 다른 기능이 있습니다. 장애물은 총 3가지로 각각 다른 효과가 있으며 플레이어는 장애물을 회피해가야만 합니다. 맵을 이동하다 벽이 나오면 플레이어는 점프를 통해 해당 벽으로 이동해 방에 바뀌어 게임이 진행되며 특정 벽으로 이동 시 스테이지가 클리어됩니다. 개발은 10주 동안 이런 식으로 나뉘어서 진행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